wondering if thousands of miles away the sky's just as blue. It's as if I'm stuck in yesterday when I'm thinking of you. Cause when you have your morning coffee, I'm turning out the lights so I could dream. And when you smile through the screen, I wish you could be with me. So I lay my head to rest when the sun is rising. I'll start a brand new day when the moon is shining. I long to be with you in all the places. 반갑습니다. 집합테레비의 집합입니다. 오늘 저희는 전남 고흥 쪽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고흥에 있는 수협 회센터인데 캠핑장을 가기 앞서서 회센터에서 회를 좀 구입을 해서 가려고 여기를 왔습니다. 기준님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기 뭐 하러 왔죠? 사러 왔어요. 네, 오늘 여기 회센터에서 회를 먹고 오늘은 친구 한 커플이 더 와서 총 4명이서 즐겁게 캠핑을 즐길 건데 점심으로 회를 먹고 저녁으로는 그 친구들이 스테이크를 사와서 아주 배부른 캠핑을 할 예정입니다. 예. 네, 저희는 지금 전남 고흥에 있는 나로힐링 캠핑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앞에 풍경 보셨죠? 여기가 저희도 바다 캠핑장을 몇 번 가고 여기저기 많이 와봤지만 여기 유독 풍경이 정말 기가 막히네요. 와, 여기 진짜 좋네요. 그 여러분들 바다 캠핑장 이쁜 썸네일이나 SNS에서 보시면 와, 여긴 어디지? 하고 싶은 캠핑장들 있잖아요. 그 중에 10군데 중 5군데가 거의 여기 나로힐링 캠핑장이거든요.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정말 이쁩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1, 2번 데크를 예약을 했고 명당이거든요. 꽤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바닷가이기 때문에 저희는 카즈미 뉴아티카를 가지고 왔고 저희 사이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4m, 6m짜리 저희 데크입니다. 2번, 여기가 1번, 뷰가 이 정도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저희 이제 텐트 설치해 볼게요.
내일 아침에 루프를 철거하고 열지 않나요? 지금 저희 기본적인 세팅은 다 끝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선 회부터 먹고 나머지는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이 정도만 세팅이 돼 있는데 이제 먹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옆 사이트 감성감성한 텐트. 얘 노스피크 무슨 텐트였죠? 나르시스 돔 돔플러스 텐트. 돔플러스 텐트. EX단이에요. 저기 텐트를 소개해 주시죠. 이건 나르시스 돔 플러스 텐트고요. 매우 피팅이 아주 자립이 잘 되기 때문에. 자립이 잘 되고요. 저 혼자서 칩니다. 혼자서도 칠 수 있는. 도플갱어 웨건이랑. 도플갱어 수제 그거 아니에요 이거? 아 이거 제가 만들었습니다. 수제로 만든 카고박스? 박스? 카고박스? 이게 원래 정품은 한 5만원? 정품 5만원. 네 그렇게까지 가는 것 같은데 이거 2만원인가 주고 사고 이거 한 뭐 2,000원? 1,000원? 이거. 제가 붙였는데 스티커 완전 안 떨어지고 지금 잘 붙었어요. 테이블도 소개해주세요. 콜맨 뱀부 테이블이고요. 뱀부? 아 저거 대나무구나. 이게 높이가 집에 있는 식탁까지 높이가 또 조절이 되는데 네. 이 다리 이 부분을 늘리면 앞에 서서 설명해주세요. 어. 앞에 설명 옆에 뒤에 서면 안 돼요? 소리가 잘 안 들어가요. 이거는 밤켈이고요. 그래요? 35일 것 같은데 네, 35. 35리터고요. 매우 좋아요. 여기 맥주 병따개도 있고 아~ 좋더라고요. 원래 예티랑 고민을 했는데 그죠? 이게 얼마지? 20만원 후반인가? 20만원 후반. 옆에 하이브로우랑 스탠리 워터저그 화이트가 있네요. 저거는 힘들게 샀습니다. 힘들게 사고 나니까 좀 네. 풀렸어요. 스탠리 워터저그 요즘에 별의별 색깔이 다 있대. 아 근데 흰색은 진짜 좀 없는 것 같아. 이것도 원래 이런 거 안 살라고 했는데 이렇게 막 걸어두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치, 필요하지. 이거는 2만 원인가? 이게 2만 원이라고? 네. 만 얼마인가? 정보 제공해 드릴게요. 이걸 이제 이렇게 해 가지고 어? 돌려 가지고 오! 오! 맛있겠어. 아, 맛있겠어. 와! 와! 얼음돔과 낙지 탕탕이. 우와, 정색 봐. 술도 따라줘봐. 미안해. 술 따라줄까? 멈춰! 이제 먹어도 되는 거지? 먹자. 네. 짠 한 번 하고. 뭐가 그 루틴이 많네. 아, 나 이거 건졌다. 엄청 쫄깃하다. 맛있다. 맛있어. 이제 저희 점심회를 다 먹고 정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희 사이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저희 데크 1번 사이트. 이렇게 앞에 뷰가 펼쳐져 있고 이 옆으로 이렇게 여부 공간이 있어서 저희 여기서 식사하고 이따가 밤에 여기서 불멍도 즐길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티카가 있는 데크 2번 사이트. 혹시나 바로 앞으로 바다 뷰가 이렇게 다 펼쳐져 있습니다. 내부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돼 있고 지금 테이블이랑 의자가 저 바깥으로 빠져 있어서 이렇게 있고 앞으로 이렇게 뷰가 펼쳐집니다. 멋있죠? 여기가 진짜 좋은 게 저희 사이트 바로 뒤로 이렇게 화장실 그리고 샤워실도 같이 있고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개수대가 있어요. 그리고 수영장이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놀고 있어서 수심은 굉장히 얕은데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고 여기 풍경이 무엇보다 너무나도 좋아요. 바다가 일반적인 다른 바다들이랑 좀 차원이 다른 고유하면서 정말 넓은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아름다운 바다입니다.
정말 좋아요. 일반적인 바다랑은 느낌이 다르네요. 그래서 여기도 기회가 되면 또 오고 싶은데 지금 제가 평일에 왔는데도 사이트가 다 찼어요. 만실입니다, 만실. 그래서 좀 복잡할 수는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진짜요? 우리 촬영용. 그런가 봐. 바닷가에서 선배만 해. 다들 안 마시는 겁니까? 난 맛있어. 봤다 그냥 그래. 뒤적뒤적해야지. 맛있지. 보틀 더 넣어야 된다니까. 아. 아니 보틀 더 넣으려 했는데 이거 막 아스파라 왔어. 맥주 오늘 할당량 끝났어요? 나 이거 먹고 나 밥 먹을 때는 술 잘 안 먹어. 지은이 형님 너무 행복해 보여. 몇 시간 기다린 거야? 고기가 너무 맛있어서 다행이다. 물놀이하고 싶어. 일주일에 두 번 엄마가 밥 해주는 거를 같이 먹는다? 근데 그때는 엄마가 맨날 고기를 먹어. 뭐 도저히 못 하겠어. 진짜 주파님 대단해요. 그거 해. 꽃 소금밖에 없어. 이게 진짜 맛있어. 표현을 해주세요. 부드러워. 지금 저녁을 다 먹고 해가 지려 그래서 잠깐 나왔는데 여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평일인데 내일도 저희 자리 1, 2번이 예약이 돼 있을 만큼 평일 예약도 굉장히 치열하고 무엇보다 에이 가버 저 파리야. 지금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것처럼 텐트가 뒤에 있는데 이 앞에 공간이 또 있거든요. 여기도 텐트를 하나 더 쳐도 될 정도로 여기 보시면 제가 타프도 이렇게 대형 타프를 하나 쳐도 될 정도의 앞에 공간도 남고 그래서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산책길도 있고 진짜 좋네요. 여기는 약간 캠핑장이 아니고 리조트에 온 느낌, 딱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진짜 좋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제대로 된 캠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좀 쉬었다가 이제 불멍을 하면서 아직 남은 여러 종류의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불씨 이거 하려고 불씨 꺼지면 이거 하려고 바꿨구나. 저기 입고 입고가 차이 크더라고요 부채가. 그치. 무슨 그 바닷가 오지에서 구멍하는 거. 오 너무 좋다. 무인도. 오 진짜 짱 멋있어. 진짜 짱 멋있어. 이거 봐봐. 와우. 예. 자. 고마워요. 이거 완전 잘 샀다. 와. 아, 예. 완벽해. 이거 뭐 완벽해. 아, 촛불 모드 그런 건가 보다. 우리 그거 모기 그거. 그치. 뭐라고 했지? 맞아, 맞아.